나 하나 물어볼게. 혹시 사람의 머리가 터지는 걸 본 적이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연극 분야 연출 신진호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연극 우주에 가고 싶어 했었으니까는요. 미래 사회를 다루고 있으면서 우주 사회에서 펼쳐질 수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강아지를 우주로 보낸 라이카스에 대한 이야기와 우주 세계에서 유영을 하는 우주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이제 가상 세계를 다루는 주로 작품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창작 아카데미 통해서 SF 사회나 미래 사회를 좀 다뤄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SF 소설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의 큰 장점은요, 그리고 다른 분야의 그 연구생들을 만나서 서로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고 작품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다른 장르를 이해하기에 굉장히 용이했던 것 같고요. 저희 작품은 6개, 7개 정도의 단편의 작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미래 사회를 시작으로 점점 넓혀져가는 우주사회로 가고 있는데요. 그것을 중점으로 어디까지 작품이 확장되고 그리고 저희 사회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면서 작품을 관람하시면 더 재밌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